네, 안녕하십니까. 그림쟁이 포미입니다. 네, 지난번에 제가 소녀전선 일러스트를 그렸어요. 약간 3D 모델링 가지고 제가 포즈를 잡으면서 이렇게 제작한 모습이 첫 장면에서 보셨을 거예요. 그 프로그램을 사용했던 게 바로 이지포저입니다. 이 이지포저에 대해서, 얼마나 성능에 대해서 얼마나 좋은 건지, 또한 어떤 기능이 있는 건지 오늘 이렇게 아이패드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좌측 하단에 이렇게 이지 포즈가 있습니다. 이지 포즈가 있고요. iOS와 안드로이드 이렇게 전용으로 다 되고, 스팀으로도 이렇게 프로그램 이지 포즈를 이렇게 지금 개발 중에 있다고 합니다. 일단 이렇게 안에 들어가게 되면은 매드캣과 이렇게 유니티를 이렇게 제작을 하는 게 보이고요. 첫 화면에서는 이렇게 시작하기 도움말 한글 인증받기 커뮤니티 문의하기가 있습니다. 지금 아이패드로 봤을 때는 지금 새로운 보드가 되어 있는데, 이거를 방향을 바꾸기 위해서는 시작하기 버튼을 먼저 누를 거예요. 이게 시작하기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제가 전에 이렇게 작업했던 모습에서 이게 뭐 자동을 이렇게 불러오기가 되는데, 이것을 좀 눕혀서 이렇게 하고 싶다, 화면을 좀 전환하고 싶다 싶으시면은 우측 상단에 락이 걸렸어요. 이 락을 터치를 이렇게 풀어주시면은 바로 이렇게 가로 모드가 됩니다. 가로 모드에서 되게 하고, 그 다음에 손가락으로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드러그, 이렇게 확대, 축소, 그리고 한 손으로 드래그를 이렇게 바꾸면은 이런 식으로 카메라가 자신의 위치가 이렇게 좀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일단 저는 새 프로젝트로 이렇게 시작을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일단 세팅으로서는 이렇게 보이지 않는 거, 카메라 각도 이런 것도 보이고, 그리고 카메라 찍었을 때의 스크린샷, 그리고 스크린샷 찍었을 때 JPG, 그리고 스크린샷 찍었을 때 그 PNG 모드, 그리고 공유하기, 트위터에서 공유하기, 그리고 방금 네모난 거는 이제 이거 UI를 가리게 하는, 네, 하이드 시키는 모션입니다. 좋습니다. 자, 이제 카메라 모드를 끄고, 그 다음에 모델링이나 이런 거 모델을 추가하고 싶다 싶으시면은 이렇게 좌측 하단에 모델 추가가 있습니다. 네, 모델 추가를 이제 이렇게 클릭해서 누르시면은, 남자 일반 모델, 여자 일반 모델, 그리고 소형 모델, 그리고 슈퍼 히어로, 그리고 빅맨, 모델 C, B, 이렇게 타입마다 다 다르게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남자 모델 4등신인가, 뭐 빅맨, 이런 거 부분에서는, 추가로 이렇게 구입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구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가격은 비싸지가 않아요. 네, 비싸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부담 없이 이렇게 구매를 하셔가지고 추가를 하셔도 되고요. 기본적으로 일단은 일반 남자 모델이나 이렇게 클릭을 하게 되면은 다음 단계인 시작 포즈를 고를 수가 있습니다. 시작 포즈에서는 일단 처음으로 기본적으로 이렇게 정자세로 이렇게 팔 벌려서 나오는 것도 있고, 손 들었을 때, 그리고 아빠 무릎 앉았을 때.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일단 정자세를 이렇게 소환하게 되면요, 이렇게 기본적인 모델링으로 이렇게 배치가 됩니다. 이렇게 배치가 되고요. 근데 나는 이런 식으로 모델링을 하는 것보다, 모델링 이렇게 추가하는 것보다는 나는 좀 다양한 포즈를 주고 싶다. 그러면은 모델 추가 옆에 있는 완성된 포즈가 있습니다. 네, 완성된 포즈가 있으니까 이것을 클릭하시게 되면은 남성 일반에서 이렇게, 네,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남성 안기 모션도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다이나믹에서는 아무래도 액션 연출 이런 것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를 하나하나씩 누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미리 보기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앉아있을 때, 이거는 히어로 랜딩이고, 그 다음에 누웠을 때, 그리고 발차기.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뭐, 앉기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누르면서 볼 수가 있고요. 지금, 라이팅이 좀 세요. 그리고 라이팅이 센다, 세 보이니까, 이럴 때는,
좌측 상단에 세 번째 있는 라이팅이 있습니다. 이 라이팅을 이 라이팅마저도 자기가 이제 고를 수가 있어요. 이거 위치나 이런 것도 맞출 수가 있기 때문에 보시면은 조금 다르죠? 네, 조금 다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회전하거나 그리고 조명 세기가 너무 세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낮추고 초기가 지금 여기 얘가 라이팅이 너무 앞에 있어. 앞에 있으면은 좀 뒤로 미루고 싶다. 그러면은 이게 있어요. 이 남자 아이콘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클릭하게 되면은 얘가 전체적으로 선택이 돼요. 이게 활성이 되어 있는데 이 활성에서는 이제 좌우 이걸로 이렇게 드래그를 이렇게 터치를 하면서 자기의 위치로 바꿀 수가 있고요. 그리고 상하, 그리고 이게 Y축 기준으로 이렇게 상하가 이렇게 바뀌고 앞뒤 이렇게 앞뒤로 이런 식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동해 가지고 배치를 할 수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여기 위치 조정에서 여기 화살표가 있잖아요. 이거를 누르게 되면은 크기 조정, 회전 할 수 있고 위치 조정 이런 식으로 세트 옵션으로 누를 수가 있는데 크기 조정은 모두 확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드래그를 하면은 자기가 원하는 크기 사이즈로 맞출 수가 있고요. 그리고 회전, Y축 회전 이런 식으로 내 Y축의 기준으로만 이렇게 회전을 하게 되는 겁니다. 남자 모델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지금 뭐 팬티 한 개? 팬티 하나만 이렇게 걸치고 있는데 이 팬티 하나만 걸치는 것을 뭐 조금 바꾸고 싶다. 뭐 머리카락 이런 거 주고 싶다. 그러면요. 일단 선택된 활성창을 푸시고 그 다음에 바지를 누르세요. 바지는 그리고 이거는 옆에 불투명도는 당연히 눈에서 가리기 네 가리기가 모두가 있고 그리고 세 번째 있는 수평선 지평에 맞춰서 이렇게 발의 위치에 맞게끔 배치를 하는 겁니다. 맨 마지막에 있는 것은 색상을 선택하거나 좌우반전 그리고 모델 복사 그러니까 똑같은 모델을 복사시키고 뭐 모델의 변경 네 모델의 변경은 남자에서 이제 여성으로 바꿀 수가 있고 아까처럼 처음에 모델을 추가했을 때 그 모델을 이제 바꿀 수가 있고요. 그리고 삭제, 리셋 이런 것도 기능도 다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여기서 봤을 때 내가 머리카락이나 이런 거 주고 싶다 그러면은 여기서 머리만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되면요 크기 조정 X축, Y축, Z축 이렇게 배치되어 있고 여기 밑에 보시면은 머리 소품이 있습니다. 머리 소품에서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자신이 원하는 머리카락 이렇게 울프커 그리고 바람머리커 찐따커 그리고 싸가지 없는 커 뭐 이거는 뭐 포켓몬 지우 모자 뭐 이런 식으로 다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것들 선택할 수가 있고 헤어뿐만 아니고 거기에 어울리는 안경 그리고 모자 중에서도 이런 거 뭐 뿔 달린 거 뭐 아니면 이런 게 바보털 그리고 약간 더듬이털 이런 것들도 다 자신이 원하는 매치를 이렇게 작업을 할 수가 있다는 점 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러면은 만약에 자기가 완성된 포즈에서 여기서 마음에 안 든다 싶으면은 이런 식으로 각자 부위로 이렇게 누르시면 됩니다. 이렇게 끄시고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누르게 되면은 여기서 보면은 이렇게 확대가 할 수 있어요. 네, 이렇게 누르시면은 여기 이렇게 제가 어깨를 눌렀습니다. 네, 어깨를 눌렀으면 여기 X축, Y축이 이렇게 움직이는데 이런 식으로 자신이 원하는 위치나 이거를 회전해서 맞출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Y축, Z축 네, 이렇게 Z축이나 이런 식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렇게 팔만 움직여도 되고 여기서도 이렇게 뭐 이거는 각도의 관절이나 이거는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 여러분들께서 직접 하나하나씩 다 만져보면서 위치를 설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손이나 이런 부분에서 만약에 내가 뭐 쥐고 싶다 이런 것도 있거든요.
좋습니다. 일단은 손을 일단 풀게요. 일단 손을 이런 식으로 좀 풀면서 손에서 만약에 검을 쥐고 싶다, 아니면은 뭐 권총을 쥐고 싶다, 아니면 뭐 V자 뭐 셀카의 약간 뭐 포즈를 잡고 싶다 하면은 여기서 보시면은 제가 손을 선택했잖아요. 이 손을 선택하게 되면은 핸드 포즈라고 띄어져 있습니다. 밑에 핸드 포즈가 있는데 이것을 누르게 되면은 자신이 원하는 뭐 V자든지 아니면은 뭐 볼륨업 이러고 되고, 그리고 약간 이런 식으로 해도 되고, 뭐 총 쥐는 모습, 뭐 그리고 이런 식으로 누르는 모습, 그리고 쫙 핀 모습, 네, 이런 것까지 다 있습니다. 네, 그리고 소품에서 만약에 쥐고 싶다 하면은 권총 모드에서 만약에 이렇게 쥐고 싶다 하면은 아무래도 이런 게 어울리겠죠. 아니면 이런 식으로 이게 낫겠죠. 네, 이렇게 권총으로 이렇게 진다는 포즈로 이렇게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지게 되는데 조금 아직은 어색해요. 아직은 어색하기 때문에 조금 어색하다 싶으면은 자신이 원하는 위치 조정, 크기 조정, 뭐 회전을 해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작업을 이렇게 움직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네, 이런 식으로 그렇게 잡으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소품이 있습니다. 소품은 그냥 간단하게 여기서 소품을 플러스 하게 되면은 이런 도구나 도형, 소품, 교보제, 네, 교보제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인체 공부나 이런 거 할 때 필요하신 분들 있고, 소품, 뭐 총 같은 것도 있습니다. 네,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소환을 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만약에 뭐 내가 뭐 책상 이런 것도 불러오기 하면은 이렇게 앞에 이렇게 책상이 나타나고요. 이런 거 책상을 만약에 선택하고 싶다 그러면은 레이어 선택하는 것처럼 여기 있는 좌측 하단에 있는 일반 남자 모델 이런 것을 클릭하거나 아니면 소품 클릭해가지고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네, 위치 조정 크기나 이런 거는 본인이 여기서 이거를 지금 뭐 무엇이 지금 활성되어 있는지 그걸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배치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은 남자는 일단 활성시키고 애니메이션 기능도 있습니다. 애니메이션 기능은 아무래도 애니메이터나 이런 거 주시는 분들이나 아니면은 그 포즈에서 만약에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러면 애니메이션을 돌리면서 거기서 정지를 시켜서 보시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보면은 브레이크 댄싱, 여성 일반 있는데 브레이크 댄싱에 들어가면 이런 식으로 이건 너무 좋은데요. 예,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애니메이션을 이렇게 출력을 해서 뽑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클립 블록이나 포즈를 캡처해가지고 네, 여기서 보시면은 지금 여기서 재생을 했는데 이 재생 단계에서 만약에 이게 좀 정지를 시키고 내가 이 마음에 든다 그러면 여기 있는 포즈 캡처를 누르시면은 그 포즈 캡처에 다시 그 포즈를 설정하는 모델 자체에서 그대로 이게 적용돼서 옵니다. 네, 그대로 이렇게 적용돼서 오기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연출이나 이런 부분을 공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카메라 각도나 이런 것도 정하고 싶으면은 이 카메라 각도에서 카메라를 누르세요. 그 카메라를 누르게 되면은 좌우 회전, 상하 회전, 그리고 이렇게 이동도 가능하고요. 뭐 좌측 보기, 정면 보기, 우측 보기 이렇게 네, 이렇게 뷰가 이렇게 잡혀져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신이 원하는 위치나 이런 거를 잡아가지고 잡은 다음에 그 다음에 자신이 원하는 나는 한 이 정도 하면 되겠다 이 정도 하고 싶다 하면은 이제 캡처나 이런 걸로 불러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냐, 일단 캡처를 하는 방법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거 눈알 UI를 누르시면은 이렇게 카메라 아이콘이 있는데 이 카메라 아이콘에서 JPG 할 건지 아니면은 PNG로 할 건지, PNG로 하게 되면 배경이 빠집니다. 배경이 빠지기 때문에 이거 충분히 만약에 거기 이제 일러스트나 이런 거에서 이제 덧붙여서 이렇게 좀 자신이 연출하는 방식을 이렇게 디자인하게 되면은 손쉽다는 거죠. 네, 이렇게 손쉽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잠깐 여기서 봤을 때 조금 나는 세세한 부분을 조금 살리고 싶다. 예를 들어서 눈동자가 내가 옆으로 보고 싶다. 옆으로 돌고 있는데 과연 이게 눈동자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이거를 맞출 수가 있는지 궁금해 하시는데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일단은 얼굴을 활성화 시킵니다. 얼굴을 활성화 시킨 다음에 여기 얼굴이라는 이게 지금 카테고리가 있어요. 이렇게 지금 화살표를 이렇게 좌우로 누를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거를 누르게 되면은 눈동자라고 뜹니다. 눈동자에서 자신이 왼쪽 눈에서 이렇게 보고 이런 식으로 만약에 나는 내 카메라 주시를 이렇게 보고 싶다 그러면은 왼쪽으로 보고 싶다 하면은 왼쪽으로 이렇게 되고 위로 보고 싶다면 위로 되고 아래로 보고 싶다면 아래가 됩니다. 여기서 만약에 양쪽 눈에 동시에 적용시킨 것을 빼면은 각자 이런 식으로 되고 약간 이런 식으로 좀 무섭네. 다양한 소재거리로 보고 싶다 하시면은 프리미어 샵에 들어가시면은 지금 판타지 팩이랑 현대 무기 팩이 지금 이렇게 판매가 되는데요. 이때 현대 무기 팩 같은 경우에는 라이팅과 포즈 그리고 소품에 이어서 컬러까지 이제 입힐 수가 있는 그런 충분한 옵션이 들어 있습니다. 구입하기나 이런 거는 나쁘지가 않아요. 현대 무기 팩이나 이런 거 살 때는 뭐 가격도 그렇게 크지 막 그렇게 막 부담스럽지도 않아 가지고 누구나 손쉽게 구매하고 누구나 손쉽게 자기가 부족한 부분을 그릴 수가 있다는 거, 네, 충분히 큰 도움이 됩니다. 이지 포즈가. 여기서, 카메라 옆에 이게 있어요. 이게 바로 작업 로드, 뭐 작업 로드, 작업 불러오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작업 저장입니다. 화살표 아래가 이게 작업 저장이고요. 만약에, 작업 저장 하고 싶다 하면은 노 데이터를 이거를 누르시고, 그 다음에 아래에 있는 작업 저장을 누르시면은 저장이 됩니다. 네, 저장이 되고요. 만약에 불러오기 싶다 싶으면은 내가 다른 걸 부르고 싶다 그러면은 이거를 내가 다른 걸 누르고 그냥 뭐 선택한 것을 이제 작업 로드 하시면은 데이터로 불러오기 싶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불러오게 됩니다. 이 각도가 제가 처음에 작게 된 거예요. 네, 제가 처음에 이렇게 시작한 거죠. 소녀전선을 이렇게 잡았을 때 그 이런 식으로 제가 연출이나 이런 부분을 딱 고정시키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캡처를 누르게 되면은 공유를 통해서 뭐 메일이나 아니면은 뭐 파일의 저장 이런 식으로 가능하단 거 다시 한번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거 보시면은 딱 이런 거죠. 네, 이게 바로 제가 그 소녀전선 일러스트 전신을 일러스트 1주년 기념을 그렸을 때 이런 방식을 통해서 작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제 끝내기에 앞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이렇게 포즈로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것을 뭐 이거는 막 모델에서 이거 대놓고 이렇게 그린다 이게 뭐 자기한테 뭐가 도움이 되냐 라고 하고 나는 이 부분의 기능에 대해서는 이건 손으로 직접 그려보고 알아야 된다 라고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뭐 누구나 다 그거는 충분히 이해는 하긴 하는데 자신이 무엇이 잘못된 건지 무엇의 연출에 대해서 뭐가 부족한지에 대해서 그거를 자기 자신이 인지를 하면서 자기가 고쳐나가는 게 이지포즈나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을 써야지 자신이 이게 고쳐야 할 점을 고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 고쳐야 되는 부분을 그거를 인지하지 못한 채로 뭐 프로그램에 너무 의지하는 게 아니냐라고 말하는 것은 애초에 자신이 변함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에서 좀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고 지금도 뭐 이렇게 순수하게 이렇게 손으로 그리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고집도 있으신 분도 있고 취향에 따라서 이게 다르신 분이 있어요. 하지만 이 프로그램을 썼다고 해서 이게 뭐 그림 그리는데 악영향을 미친다 뭐 편의성을 바란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너무 의지해서는 안 되죠. 의지해서는 안 되고 자신이 고쳐야 될 거는 고치면서 자기 걸로 만들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절대로 이게 쓰는 게 나쁘다라고는 딱 단정을 지을 수가 없어요. 단정을 지을 수가 없지만 자신이 바꿔야 하는 것을 인지하면서 뭔가 여기서 조금만 바꿔 이게 자기 걸로 만들어야 된다. 자기 걸로 이렇게 손에 이렇게 지게끔 만들어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3D로 모델링 해가지고 배치를 한 것도 이것도 어색한 부분이 있어요. 사실 자신이 이거를 어색한 부분을 좀 배제를 하면서 그거를 찾으면서 고치면서 네 이어나가게 하는 거고, 오로지 저는 이거는 이즈포저는 저는 연출 위주로만 쓰기 때문에 자신의 것으로 이제 좀 만들게끔 좀 번갈아 가면서 조합을 좀 이루는 게 오히려 더 좋은 작품, 더 재미난 그림을 탄생할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각자 학생들이나 그림 그리시는 분들의 선택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